연풀이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연분죽이라고 합니다. 원문 취추자 정세절단 대중도란 포교취죽 예물포재려 진 거상정청수 여득조난징 천수교지 즉징위분 소화롱말 옷갈 분작죽 화멸식지 경신연연 번역문 굵은 연풀이를 골라 깨끗하게 씻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 뒤질 방아해서 문드러지게 찌은 다음 배로 짜서 즙을 내고 다시 한번 고운 배로 걸러내어 맑아지면 위의 맑은 물은 버린다. 만약 즙이 걸쭉하여 맑게 하기 어려울 때는 물을 더 넣고 휘저으면 곧 맑아지면서 가루가 된다. 녹말이나 찌꺼리를 조금 넣어 죽을 쓰는데 여기에 꿀을 넣어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장수한다. 조리법입니다. 1. 연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찌들방아에서 곱게 찢는다. 2. 곱게 찌은 연근을 배로 짜서 즙을 낸다. 3. 이를 다시 고운 배로 걸러내고 위에 맑은 물을 버린다. 즙이 걸쭉하여 맑게 되지 않을 때는 물을 더 넣고 저어준다. 4. 삶을 말려주면 연근가루가 된다. 5. 연근가루에 녹말이나 찌가루를 조금 넣고 조신다. 6. 꿀을 넣어 맛을 낸다. 조리기기는 뒤들방아 배입니다.